청년 어릴에서 느껴지는 기운 자체가 어두워요. 어둡다고요? 네. 즐거운 일이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생일을 보면 나이가 좀 많거든요. 근데 이 나이를 먹고 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정상적으로 그런 가정에서 어렸을 때 자랐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제가 인물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요. 사주를 좀 제공하고 네. 나중에 누군지 제가 오픈을 해드릴게요. 네네. 기운을 좀 읽어주세요, 선생님. 음력 사주고요. 네. 생년 어릴에서 느껴지는 기운 자체가 어두워요. 어둡다고요? 네. 즐거운 일이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생일을 보면 나이가 좀 많거든요. 근데 이 나이를 먹고 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정상적으로 그런 가정에서 어렸을 때 자랐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중반의 젊은 시절도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지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 느낌이요. 네. 또 이 느껴지는 기운 자체가 어둡고 그리고 좀 우울해요. 사람으로 인한 네. 문제가 계속 이 사람한테 벌어지지 않았을까. 예. 예를 들면은 다치겠거나 이 사람이 상대를 해를 입힌 거죠.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왜 비속어로 학교라 그러죠? 아, 교도소를 말씀하시는구나. 예. 거기도 갔다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이게 딱 그 박혀 있어요, 여기에. 그리고 이 사람은 전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. 지금까지를 보면. 망신수라는 게 들어있거든요. 이건 어두운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잘못 발현이 되면 상대를 상해를 입히고 해를 주고 뭐 안 좋게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의 뭐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명적인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들어있어요, 이 사람한테. 근데 머리 너무 아프네. 이 사람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씨였습니다. 재수없어. 그쵸, 재수가 없죠. 보복이라기보다 이 사람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만간 네. 크게 다치던지 죽지 않겠나 싶어요. 이 사람은요 지금 그동안의 기운도 그렇지만 앞으로 나온 내년에 특히 이 사람은 운이 사방이 다 막혀 있거든요. 막혀 있는데 사람을 또 건드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. 움직일 거예요, 분명히 이 사람. 움직일 거고 운이 하늘과 땅이 다 막혀 있는 운에서 관제가 또 들어오거든요. 그럼 근데 이게 사람으로 인한 이동의 관제예요. 그러면은 범죄자가 사람으로 인한 이동의 관제면 뭘까요? 또 이동을 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겠죠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양반의 이 운을 또 보니 본인 스스로가 또 해해지는 게 있어요. 해하는, 본인 스스로가 해하는 기운이 있거든요. 이건 다치거나 죽음을 의미하지 않나 싶어요. 이 양반을 보면 네. 기댈 곳이 없어요. 의지할 곳이 없어요. 예. 마음도 정신도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한 쪽으로 이 생각과 이런 그 호기심이 발동을 하고 비정상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요? 행동을 아주 비정상적이고 악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이렇게 봤을 때 갑자기 듣도 못한 사주 불러주면서 마치라고 하는 건 너무 나쁜 것 같아요. 아 진짜 네,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놈이 될 수도 있겠죠. 다음 컨텐츠는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